타이어를 좀 아껴라. 그런 무전을 계속 날렸죠. 자, 근데 지금 차 한 대가 뒤로 처지는 장면이 보였었는데요. 아, 지금 그 류의 선수가 뒤로 쳐졌었나 봅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최명길 선수, 황진우 선수, 류의 선수인데요. 앞에 그 자이언트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가 떨어졌거든요. 아, 글쎄 무슨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감독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지 말고 앞차를 잘 따라가라. 무엇보다 타이어를 주의해서 잘 다루라. 예, 관리를 잘해라. 예. 네. 자, 22바퀴 가운데 18바퀴면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여전히 최명길, 그 뒤에 황진우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에서는 그 타이어가 오피셜 지금 그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타이어 메이커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각 팀에서는 그 타이어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날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세팅값을 찾았죠. 투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최명길 선수 차량에 좀 문제가 생겼네요. 네. 자, 황진 선수가 또 하나 치고 올라옵니다. 자, 황진우 선수. 지금 황진우 선수가 지금 했었는데요. 예. 지금 1위가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최명길 선수, 류의 선수, 아오키 선수, 그다음에 이승진 선수 승부예요. 아, 네. 최명길 선수 지금 그 속도가 바로 내지 못해요. 다스긴 차량인데 완전히 지금 속도가 죽었고요. 지금 아오키, 이승진 선수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 네, 지금 류의 선수의 왼쪽 앞 타이어에 문제가 생긴 게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랬죠. 유시원 선수고요. 자, 72번의 유시원 선수 자신의 생년을 그대로 네. 번호로 딴. 자, 지금 1번 조항우 선수 현재 지금 핸디캡에 있어 80km를 싣고 지금 주행 중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말씀 두 대가 나란히 인디고 차량 두 대가 지금 피팅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 쪽에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이 서킷 그 전까지 중계 방송 보실 때는 그냥 뭐 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분들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자, 황진 선수 이제 타이어 이제 잘 관리하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황진 선수가 1위 그리고 이승진 선수가 2위로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혀 무리하지 않고 그 남아 있는 그 바퀴수만 채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못하게끔 계속 무전을 날리고 있죠. 네. 그게 이 모터스포츠 이제 초보 레이서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터스포츠는 무게 중심의 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에 쏠리면 그만큼 그 타이어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마지막 바퀴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그 핸디캡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장순호 선수 같은 경우 120kg를 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무게도 무게지만은 그 네 바퀴에 걸리는 하중에 대해서 그 코너 웨이트를 어떻게 쓸까요? 야, 지금 말씀드린 정혜일 선수 마지막 바퀴에 리타이어했습니다. 자, 다른 바퀴도 아니고 파이널 랩에서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울 텐데요. 자, 황진우 제네시스 쿠페 우승. 자, 1, 2진의 부진은 깔끔히 씻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승진 선수가 곧이어 들어오군요. 자, 황진우, 이승진, 아홉기, 박상무, 조항우, 유시원 선수의 순입니다. 자, 초반에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차량 관리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일을 놓치게 되는데요. 라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주요하게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2, 3위 선수들은 워낙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위 선수와는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1등 차량 선수가 뭐 좀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상대에 오른 황진호 2위는 자, 모델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이싱 모델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SOL 레이싱 팀이 원투 피니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원투 피니시가 지금 3800 클래스, 그러니까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에서는 이제 최초의 원투 피니시였기 때문에 네. 남다른 감회가 있었죠. 종합 점수입니다. 조항호 선수가 30점으로 여전히 1위입니다. 황진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만 1위 전에 성적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위에 랭크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또 많은 경기가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4전에서는 이제 조항호 선수가 이제 핸디캡 웨이트가 이제 60kg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장순호 선수가 90kg, 그리고 정현일 선수가 60kg, 그 다음에 그 황진우 선수가 이제 60kg가 되다 보니까 네. 아마 그 4전에서의 그 경기가 훨씬 더 3전에 비해서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만큼 매 라운드 라운드 중요하지만 이 시즌 경기를 다 꿰뚫어 보는 게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슈퍼레이스 가장 배기량도 크고 소리도 큰 그래서 볼만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 간판 자동차 대회 CJ 슈퍼레이스 최고 종목 6000cc급 헬로 TV 클래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리부터 좀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헬로 TV 클래스에 나오는 차량들은 뭐 원메이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6200cc V8 GM LS3라는 엔진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마력은 약 한 525마력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5단 트랜스미션을 쓰고 있습니다. 스토카 얘기를 하는데 스토카 스토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파이프 프레임으로 차체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 껍데기를 얹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은 거의 그 포뮬러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일 선수, 뭐, 구동의 1위. 예선 1분 1초 137. 앞서 보셨던 3800급이 1분 8초 구축되었거든요. 얼마큼 빠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2.5km에 가까운 사태를 보는데 1분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근데 그날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예선에서 네. 뭐 그 정도 기록이었지 비가 안 왔으면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스토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대가 엔트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김의수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카를로 반담 선수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 CK인의 그 반바다쿠 선수가 안 나왔는데요. 그 선수가 나왔으면 아마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카를로 반담 선수 이제 CK인에 소속돼 있는데 CK인 팀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CK인 팀이 그 작년 시즌에 그 보면은 그 4전부터 그 반바다쿠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4전부터 그 이종근 팀장이 차량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전에서 2위, 그리고 5전, 6전에서 우승,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 오토폴리스에서 1, 2전에 우승을 했죠. 그래서 4연승을 기록한 그런 팀입니다. 자, 안석원 선수 예선 4위입니다. 1분 03초 110. 네, 안석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그 안병환 선수 예전에 그 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지금 2대에 걸쳐서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유시원 선수입니다. 유시원 선수 더블 엔트리에 온 두 대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800에서 시합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 스토카 클래스에도 지금 나와서 더블 엔트리를 했죠. 자, 차를 타고 서킷을 달린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시간별로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데 차 두 대를 탄다는 거 체력 소모도 신경 써야 될 텐데 자, 김종겸 선수입니다. 네, 김종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가 슈퍼 2000에 SOL 토탈 SM3 레이싱 팀의 그 김영관 선수죠. 그래서 두 부자가 같은 대회에 나온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연예인 드라이버 연정훈 선수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출발 30초 전. 슈퍼 6000은 앞서 보셨던 그 스타트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예, 롤링 스타트 방식을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에는 뭐, 서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라는 스탠딩 스타트,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가운데 스타트라는 롤링 스타트, 두 종류의 그 스타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 헬로 TV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롤링 스타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포메이션 랩. 자, 포메이션 랩 돌면 이 차들이 그 좌우로 이렇게 갈짓자 모양으로 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타냐고 물어보세요. 네, 지금 저렇게 그 약간의 어떤 사행주행처럼 하고 있는데 저거는 그 타이어에 열을 높여서 온도를 높여서 지금 스티커와 함께 차가 들어왔습니다. 네, 카를로 반담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차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PS카는 빠졌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컬러 반담 승차가 빠졌는데 이제 네.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자, 헬로TV 결승 스토카 슈퍼 6000의 결승전. 네, 지금 이제 카를로 반담 선수가 왜 스타트에 빠졌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 일본 코너 빠져나올 때 또 코스 이탈한 차가 발생을 하고 이지원 선수가 또 지금 코스 이탈을 했네요. 네, 한번 보시죠. 안성원 선수 안성원 선수가 코스 이탈을 했고 다행히 이제 다시 안쪽으로 코스 있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는 거죠. 뒤에서 유시원 선수. 유시원 선수 약간 이제 추돌이 있었네요. 이건 공도 주행했을 때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직 노면이 완벽하게 마른 상태는 아니고, 갓길, 길가는 약간 젖어 있어서,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툭 밀기만 해도, 더욱이 뒤에 방향이 한쪽으로 약간 시우치게 밀더라도 차가 막 돌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그 코너링 중에, 뒤에 차가 살짝만 걸려서 푸싱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차는 여전히 돌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 중에 일어난 어떤 푸싱 행위에 대해서 그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25바퀴를 도는 슈퍼 6000 결승입니다. 자, 두 바퀴째를 돌고 있는데 이름은 김희수. 자, 카를로 간담 선수가 어포메이션 랩 때 페이스카를 따라서 PT를 했었는데 그게 합류 중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합류를 했었던 때 반담이 한 바퀴 뒤쳐진 거죠. 반담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김희수가 1위입니다. 미네오가 2위. 반담 선수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한 바퀴 늦게 출발해서 1위로 나왔는데요. 자, 김종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스토카 일단은 그 헬로티비 클래스가 이번 경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어떻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처음에 그 팀에서 처음 타는 차다 보니까 이게 파워가 있고 해서 다루는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RPM 얼마까지만 써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유시원 선수 차가 지금 앞부분에 범버가 깨지면서 지금 좀 있죠? 예, 지금 타이어 쪽에 간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차량 상태를 점검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대로는 아마 정상 코스팅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희수 선수입니다. 네, 그 김희수 선수 지금 뭐 스토카 레이스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대표할 만한 선수죠. 네. 그래도 지금 그 김희수 선수하고 그다음에 뭐 반바다크 선수가 어떤 그 대결을 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반바다크 선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지금 그 재미가 약간 좀 반감됐습니다. 근데 아마 4전에서는 아마 반바다크 선수가 나오게 되면 뭐 멋진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현재 순위 1위 김희수 올해 뭐 30대 후반 38세 이제 40을 바라보면 그런 나이인데 일본과 활동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시원 선수 다시 코팅했네요. 예, 코팅했네요. 모든 드라이버들은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저렇게 코스 이탈을 했을 때 어떻게든 레이스에 합류를 하려고 애를